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 57세 성주운이 들어서 아무리 삼재라 하더라도 원래는 나쁜 운은 아닌데 상문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거나 뭐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운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닥친 건데요. 수습을 못 한다고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수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. 예? 뭐 어떻게 뭐 법적인 거가 됐던 뭐가 됐던 방법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내가 벌어서 그거를 다 갚지는 못할 것 같은데. 상가가 팔리면은 대충 조금 버티는데.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근데 하늘에서 뭐가 똑 하고 떨어지는 게안 보인다고. 그말 뜻은 뭐냐면 금전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금전이 풀려서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운 자체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. 예. 그리고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도 많이 어렵고 아버님 봐도 운성도 보이지도 않고 사방에 모두 운이 다 막혔대.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하늘에서 꽁꽁물 떨어질 거 나무에서 뭐 떨어지는 거 바라만 보지 말고 다른 방법을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. 장사는 어때요? 무슨 장사하고 계시는 독서실. 거예요? 독서실?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거?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.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끌고 가야 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. 근데 빚이라는 게뭐 다른 걸 해서 생긴 거야? 아니면 그걸 차리면서 생긴 거야? 차리면서 벌이는? 지금은 뭐 하긴 지금 뭐 벌이가 뭐 괜찮으면은 뭐빚 걱정 안 했겠지. 근데 사업은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는 나와요. 무리하게 시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코로나가 많이 힘들게 했죠. 코로나. 근데 그거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, 지금 현재. 그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. 예? 네? 시기가 안 맞아서. 부동산 쪽에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때요? 부동산 일이요? 고생은 딱 4년만 하래요, 할머니가. 환갑이 되면은 되걸랑 그때서부터는 금전이 조금 많이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힘든 거는 뭐 하루 이틀 뭐 내가 막 1, 2년 안에 뭐다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거나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시간에 여유를 두고 보면은 다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운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버님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말하시는 거예요? 부동산? 중개업 같은 거? 괜찮아요. 근데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데? 지금 와이프분은 뭐 하셔? 중개업도 나쁘지는 않다고 나오거든요. 뭐 알바를 굴리면서 그거를 하시던가. 근데 두 가지를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. 지금은 아니, 나중에. 그치? 그러니까 좀 하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갈아타시거나 해봐. 근데 중개업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61세 되면 금전으로 풀린대요.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, 그리고 그거를 다, 지금 뭐 빚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, 포기할 거면은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뭐 천천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, 빨리 이거를 다 수습해서 내가 나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면, 스스로 스트레스밖에 안될것 같고,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.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가 그걸 하면서 무리하게 건물을 샀어요. 그래서 더 힘든 거야.
그러니까 아, 지금 하는 거를 차리면서 상가 건물을 샀구나. 그래서 그거를만 정리만 돼도 그냥 똔똔 처리는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. 그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? 어디 있는 거예요, 지역에? 여기 안에? 올해는 좀 힘든데. 올해 말고요, 내년 정도 하면은 뭐 보러 오는 사람이 있거나 입질이 있거나 할것 같아. 어? 근데 욕심내서 하면은 안 나간다고 나와요. 그래서 그냥 헐값에라도 그냥 던져서 또이또이를 하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대요. 다른 거뭐 제가 공부해서 뭐될 만한 거 없을까요? 추가로? 중개업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, 진짜로. 네. 근데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눈은 보이진 않아요. 뭔가를 투자를 해서. 네? 그래서 막 무리해서 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욕심 조금 내려놓고 그냥 수수료나 받고 요런 쪽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이걸 사서 얼마 이윤을 남기고 이거는 운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럴 돈 없어요. 그러니까 무리한 거는 난이라고.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한다든가. 자격증? 뭐 생각해 놓은 건 있으세요? 돈벌 만한 건 뭐든지 해야죠. 뭐든지 해야죠, 진짜. 뭐 주식을 공부하든 에이, 그것도 뭐 아니면은 뭐 기술 자격증 같은 거라든가. 아, 잠시만요. 유통 쪽이나 무역이나 해외 관련된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기술?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. 뭐 투자나 이런 거는. 뭔지 모르겠네. 아무튼 뭐 유통 이런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원래 뭔일 하셨어요? 원래도 그냥 사업하셨어요? 카페 같은 거?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. 남들보다는요, 좀 센스가 있으신 분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좀 있어도 안목이 있고 보는 눈이 좀 있어서 지금 내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던 거지. 운 자체가 사람이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좀 힘든 것뿐이에요. 근데 돈을 버는 뭐가 됐던, 아니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든 남들보다 앞서가고 이게 찝어내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앞서서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이템만 잘 찾으면 어떤 업이 됐던 간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아질 일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남들보다 센스가 있대요. 돈 버는 뭐 그런 거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건지 뭔지. 네. 그건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나와요. 능력 있다고. 연세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나와요. 그래서 나한테 뭐 무슨 업종을 찝어달라고는 나는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렵고 뭐가 됐던 간에 돈 냄새는 잘 맡는데 올해만 조금 지나가고 내년에 부동산 좀 정리하고 그러면은 조금 숨쉴 틈이 좀 생길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돈좀 모으면은 내가 볼땐 60 하나에는 아 그래도 좀 편안하다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고생해봐. 어차피 올해만 나가는 삼재예요. 네.
힘든 거 많이 지났는데 뭐 이거 힘든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어? 몇 년 고생한 것 같아요. 3, 4년 고생했어. 거봐 몇 년 이제 고생 다 했어. 이제 진짜 이제 깔딱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된대요. 제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건 받을까 막 속는다. 아, 그 사람은 이름이 나가야 돼요. 그 사람 성씨가 뭐예요? 이씨. 이씨? 남자요? 여자요? 남자. 몇 년생이에요? 잘 몰라요? 못 받는다고 나오는데요? 오, 이거 오래된 거예요, 아버님? 어, 못 봤는데요. 19년. 어? 19년. 19년 된 돈이라고? 2019년. 아, 2019년도에? 네. 못 받는다고 나오는데? 법인도 있어요, 법인. 근데 돈 받기 어렵다고 나오는데요? 못 받는다고 나와요. 반은 포기하고 있어요. 포기한 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? 고소 진행 중이니까. 아... 받을 돈이 얼만데? 한 장 정도 되죠. 1억? 좀 받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나와요. 그렇다고 10원짜리 하나 다 못 받는 건 아니지만요. 조금 일부는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 비스켓이요. 머리 아프겠네요. 쓰러지기 일부 직선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. 근데 건강이라도 지켜서 다행인 것 같아. 내가 볼 때 삼재에다가 상문까지 들었는데 사지 멀쩡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건강은 돈으로 못 사거든. 그만큼 운이 많이 원래 안 좋아야 되는 운이에요. 좋은 운도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으로 더 힘들어져. 근데 진짜 그냥 돈으로 힘든 것만으로도 그냥 이걸로 명사고 건강사고 그냥 내 가족들 멀쩡한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벌면 되는 거니까. 근데 또 벌 수 있는 운이 있다고 나오잖아요. 그게 어디예요? 얼마나? 편안해진대 다시. 부동산에는 정리 잘해봐. 내년에 뭔가 입질이 올 것 같아요. 에?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것만 정리 일단 잘해 하고 그러고 나면은 61세 때 편안하다 이 말한대.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잘 하고 해서 다시 그런 찝어내는 능력 있다고 하니까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 사업은 부업으로라도 내비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지고는 있으래요. 지금 정리할 건 아니에요. 하고 싶어도 못하고.